수영장 가고 싶다. 나도 공부방 가고 싶다.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테니스도 좀 치자. 배드민턴도 좀 치자. 축구도 좀 하자. 나도 답답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공공부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공공부지 만들었습니다. 이 땅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제가 혼자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살아가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어디다 짓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주역 옆에 가장 큰 땅에 바로 임대주택이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주의 자랑스러운 이번 6.1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원팀 멤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시의원 나선거구 1-가 유필선입니다. 민생 앞으로 복지 제대로 유필선입니다. 제가 민생 하면은 앞으로 복지 하면은 제대로 그렇게 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민생 앞으로 복지 제대로 유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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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이런 식으로 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여주발전 항진재선 이양진 시장 후보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의 100년 발전을 위하여 24년 만에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여주시장 이양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메인 슬로건으로 인사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제가 여주발전 하면 항진재선 하시고요, 항진재선 하면 여주발전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주발전 항진재선 네, 반드시 재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늘 처음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1선거구 도의원 후보 박강백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한 박광백입니다. 늘 여주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가겠습니다. 더져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박광백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박광백에만 도의원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박광백 도의원, 박광백 도의원, 박광백 도의원.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광백 후보님께서 심차게 구호를 유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30년 경기도의 사전 일자라는 검증된 일꾼 유강국 도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유광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주시 제2선거구 경기도 의원 후보 유광국입니다. 저의 구호는 지방행정 36년 경기도 의원 4년 일자라는 검증된 일꾼 유광국입니다. 제가 구호를 일자라는 일꾼하면 유광국, 검증된 일꾼하면 유광국, 경기도 의원 유광국입니다. 일자라는 일꾼 유광국, 검증된 일꾼 유광국, 경기도 의원은 유광국. 감사합니다. 네, 36년 검증된 행정 전문가, 준비된 일꾼, 일자라는 일꾼
유가국 도의원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주딸 돌봄 며느리 진선아 후보의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가선거구 시의원 후보 진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주딸 돌봄 며느리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대표, 여성 대표, 청년 대표, 새로운 인물 진선화입니다. 여주딸 돌봄 며느리라고 외치면 진선화라고 세 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주딸 돌봄 며느리 진선화! 진선화! 감사합니다. 네, 여주딸 돌봄 며느리 진선화 후보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일자라는 박시선, 믿고 한 번 더 박시선, 박시선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회 의장 박시선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여주 시민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문신 이유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 4년간 우리 여주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자라는 박시선, 앞으로 우리 여주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만 합니다. 믿고 한 번 더 박시선입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일자라는 박시선, 믿고 한 번 더 박시선, 시선 집중 박시선으로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일자라는 박시선, 믿고 한 번 더 박시선, 시선 집중 박시선.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거 사무원 여러분, 메인 슬로건 이제 조금씩 아시겠어요? 기억나시겠어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네, 여주 발전 하면은 항진제선 이양진 이양진 이양진입니다. 여주 발전하면은 항진제선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발전. 이현진 늘 처음처럼 하면요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세요. 박광백 여러 서의 세 번입니다. 늘 처음처럼 네, 이번에는 유광국 도의원입니다. 지방행정 36년 일자라는 검증된 일꾼 해변은 유광국 세 번 열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이 진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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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라는 박시선, 믿고 한 번 더 박시선, 시선 집중 박시선 하면은 박시선 세 번 열어 주십니다. 일자라는 박시선, 믿고 한 번 더 박시선, 시선 집중. 민생 앞으로 복지 제대로 하면은 유필선 세 번 열어 주십니다. 민생 앞으로 복지 제대로. 네, 이제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주연평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최재강 위원장님을 모시고 유세 연설 찬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 우리 지방선거에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우리 여주 곳곳을 누비며 이렇게 고생해 주실 우리 선거운동원분들이 모두 모이셨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여주의 발전을 위해 13일간 땀 흘리며 우리 여주 바닥을 눕히실 우리 선거운 운동원 모든 분들 서로를 위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훌륭한 후보님들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하여 도의원, 시의원 훌륭한 후보님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선거운동원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우리 시장님이 반드시 재선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말 잘하신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아주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여주시의 예산이 인구 18만을 기준으로 도로가 다 건설이 됐답니다. 우리 이웃 양평이랑 비교해보면 여주가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구 18만에 대비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12만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만이 될 때까지 도로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찾으셨어요. 그게 700억 이상 되는 돈을 찾아서 우리 복지와 우리 여주의 민생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숨어있는 예산을 찾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투철한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시장님을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왜 시장님은 그렇게 땅을 많이 사느냐, 부동산을 많이 사느냐, 그런 비판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정부 예산이 옛날에는 골고루 지방마다 갈라졌지만 지금은 일 잘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더 많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따내는 지자체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주는 아주 많은 국가 예산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장님이 많은 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까운 양평의 군수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데 여주 시장님을 부러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양평이 땅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할 때 국비를, 도비를 따오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님이 부동산을 해서 치부를 해거나 자신의 재산을 늘린 것이 아니라 여주의 재산을, 여주의 공공자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도비와 국비를 따오는 머리 좋고 때가 많은 그런 일꾼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리 제1시장 과거에는 아주 유명한 시장이었고 우리 지역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폐허가 되고 슬럼가로 변하고 있었지만 역대 어느 시장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 골치 아픈 일을 해결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100억씩 주고 그것을 그렇게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 했지만 우리 시장님 100억을 들여서 그 자리에 관련 예산 이것저것 제가 들었는데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1320억 그 100억을 밑천으로 1320억을 만든 시장 누구입니까? 예, 사람들이 이런 내막을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하는 비판이 안타깝습니다. 여주가 오랫동안 정체된 이유 중에 재선 시장이 나오지 못하는 그것 또한 중요한 이유라고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양진 시장님 앞에 많은 시장님 군수님들이 있었지만은 저 낡은 시청 청사를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앞에 시장님이 설계를 하고 땅을 마련하면 뒤에 시장님이 다른 곳으로 시청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여러 대가 걸치면서 우리는 삽도 뜨지 못하고 낡은 우리 주차장이 좋아서 오는 민원인들이 다 불편해하는 저런 시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재선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시장으로 교체가 된다면 저 낡은 청사는 4년 동안 낡은 채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재선을 해서 여주의 지속적인 발전, 우리 청사를 번듯하게 우리 시장님 저 자리에 여주 초등학교까지 합쳐서 그 일대의 땅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구상과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밀어서 저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마지막 업적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양진 시장님은 입만 열면 GTX 하느냐? 여러분 GTX가 여주에까지 들어오게 된 가장 큰 공이 누구냐? 저는 이양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 얘기했지만 여주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주까지 오도록 만든 공은 바로 이양진 현 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양진 시장 후보님은 GTX야말로 여주 발전에 가장 큰 동력입니다. 서울까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분 안에 갈 수 있다. 서울 안에 많은 주택을 짓지만 지금 짓는 서울 안에 주택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값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주에 GTX가 오면 이곳에 청년 주택을 짓고 고급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이 이곳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때문에 GTX 시장, GTX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주의 발전은 GTX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이양진 시장의 재선을 통해 GTX의 완전한 조기 착공을 실현하기 위해 다 함께 나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재관 지역위원장께서 이양진 후보의 명석함과 재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 세 번 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최재관! 예, 나선거구 기초의원 여주시민 생활정치 함께하는 일꾼 최병식 후보님 오셨습니다. 저는 여주의 시민들의 생활정치를 한번 실현하겠습니다. 거대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정치를 한번 여주에서 실행해서 국민의 힘 어떤 의원보다도 민주당 의원은 시민들을 생각하는구나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주시민 생활정치 함께하는 일꾼 최병식 후보님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운동원들의 선거운동 7대 방침, 7대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기로 선언합니다. 하나, 그 누구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유세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둘,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실외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쓰고 선거운동합니다. 셋,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넷, 선관위 편차를 모든 선거운동을 상시 부착하겠습니다. 다섯, 어느 상황에서도 선거법은 반드시 지킵니다. 여섯, 선거운동 시 밝고 친절한 미소와 목소리로 유권자를 대합니다. 일곱, 옆에 있는 동료와 손 꼭 쥐고 13일간의 여정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출정식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각 출마자들의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주 발전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지금까지 여주시장이나 군수가 딱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딱 한 번. 우리 이양진 시장님 계시죠? 시장님. 누구나 우리 당원 동지나 여주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단체를 처음 맡으면요 참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겪고 나면 두 번째는 정말 잘합니다. 여주 발전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시장 군수가 딱한 번이고, 근데 좀 이제 여주를 이제 알았어요. 아, 이제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한 번으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양진 시장님이 초창기에는 모든 전임 시장 군수들이 그런 것처럼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엊그제, 그 모당 후보랑 정책 토론회를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뭐예요? 이양진 후보님은 4년을 해봐서 여주 시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축산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또 여성 정책, 시민 복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당 후보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냥 좀 토론해서 우리 이양진 시장님보다 현역 이양진 시장님보다 좀 딸린다 그런 걸 받았습니다. 전 그래서 여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는 정당을 초월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여주 지방정치 여주 생활 정치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양진 시장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엊그제 타당 후보와 토론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양진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제 공약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주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현재 홍문리 현대 앞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현대아파트에서 동대표 밑범 여주고등학교 동문회장 또 무수히 많은 여주의 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느낀 게 우리 동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4년 전에 우리 유광국 도윤님한테 도전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되면 공약이 있었는데 이제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이 단계에서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하는 공약을 내세우면 이거 우리 여주 시민 유권자들은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시의원의 의원이 할 수 있는 공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정치를 모토로 내세웠는데요. 딱 두 가지 공약만 하려랍니다. 첫째, 여주뿐만 아니라 전국 시, 군, 지방자치의 문제점입니다. 여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복지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복지, 각 면사무소에 하는 복지, 또 회사에서 하는 복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복지, 여러 복지가 이게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여주에서 여주 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복지가 제대로 골고루 중복되지 않게 사각지대 없이 그 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이양진 시장님과 함께 여주의 복지를 전국에서 최초로 네트워크되는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지금 여주의 노인 연령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경제적 능력도 떨어지고요. 또 요즘 시대가 어려우다 보니 자식들도 부모님을 보양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인분들을 시골에 폐교 같은 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노인분들에게서 쪽방이나 원룸, 뭐 여인숙 이런 데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자유의사에 맞춰서 그분들이 선택한다면 여주의 시골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편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제일 큰 공약은 두 개고요. 나머지 공약은 홍보집으로 배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6.13 지방선거에서 제가 그때 1-4번을 받고 유세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1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여주시장 이현진, 경기도의원 유광국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번에도 원팀 다같이 이기기 위해서 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이름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의원 누굽니까? 경기도지사 누굽니까? 김동현. 여주시장 누굽니까? 이현진. 일선구구 경기도의원 누굽니까? 김동현. 이선구구 경기도의원 누굽니까? 유광호. 내 시의원은 여럿이 뽑히기 때문에요. 가선구구 시의원 누굽니까? 백신성! 시의원이 좀 헷갈리죠? 나선거구 시의원 누굽니까? 예, 저도 여주에서 태어나 여주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하여 감옥에 가서 군대도 못 갔습니다. 사법고시에다 떨어져서 끝나머리집 기사하다가 생활정치하자는 이양진 시장 권유 받고서 2018년도 나번 받고 최다 득표를 낸 유필선입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하여서 최다 득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설계한 사람 유필선입니다. 청소년 여성 위생용품 설계한 사람 유필선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이번 공약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적자 무상교통 실현하겠습니다. 교통적자에게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사업을 하겠고요. 만 19세 청소년에 진입하는 여주시 성년 진입 축하 지원금 만들겠습니다. 최소한 1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님들과 함께 원팀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꼭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여전 시민 여러분, 우리 당원 여러분, 박수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필선 의원님께서 나번 받았다고 그랬는데 2018년 박시선 나번 받고 떨어진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당히 당선됐습니다. 2022년도 18년도와 똑같이 나번 받고 떨어진다고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우리 여주 시민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18년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여주 시민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양진 시장님과 이광국 도의원님 우리 시의원님들을 뽑아 선택해 주셔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해온 결과 우리 여주 시민이 행복하고 발전하는 데 기초가 됐습니다. 지금 많은 일을 계획해 놓은 일을 아직 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실천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우리 여주 시민 당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 여주 시민 여주시 더불어민주당 힘들다고 합니다.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치고 하나로 단합되고 화합돼서 이 난국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 여주 시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 글로벌 시대의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자체의 경쟁입니다. 지도자 단분 보면 회생 불가능한 지자체로 도시로 전락하고 말입니다. 이런 현실 사태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2018년도와 같이 우리 여주 시민이 똘똘 뭉치고 하나가 돼서 그동안 못했던 일을 2022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발전하는 더욱 커가는 여주시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여주시민 여러분, 함께하지 못한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추첨식을 갖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여주 시민을 위해서, 여주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시민들께 정확히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소소히 알려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여주 시민의 행복을 만들고 여주시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네, 시민을 추천함으로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함께하는 여주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딸 돌봄 며느리 진성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과 앞서 말씀해 주신 많은 우리 후보님들 이야기가 많이 와닿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돌봄과 여주에 관련된 발전된 정치에 여주의 딸로, 여주의 며느리로, 엄마 대표로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보다는 땀으로, 약속보다는 실천으로 더 큰 여주, 더 행복한 여주 만드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광구 도의원입니다. 저는 1957년 여주시 도장군에서 태어나서 64년을 여주 시민과 함께 살아온 여주의 토박입니다. 삼봉변장과 농정파장, 여흥동장을 지낸 36년의 경험과 지난 4년의 경기도의원을 지내서 여주시정과 경기도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 일도 잘하고 검증된 일꾼 경기도의원으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경기도의원이기에 다시 한번 재선에 도전하였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파란색의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빨간색의 국민의힘을 나누는 그런 선거도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 평가하는 선거도 아닙니다. 여주 시민을 위하고 여주 발전을 위하는 일을 잘하는 참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주 발전을 위해서, 여주 시민을 위해서 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광구! 유광구! 저는 제2 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제2 선거구에 도의원은 여주 시내에 사는 유광국이요? 아니고 대신에 사는 김기창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주농고를 나온 유광국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고등학교를 나온 김기창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선에 도전하는 유광국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 두 번, 도의원 두 번, 오선에 도전하는 김기창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주 시민을 위하고 여주 발전을 위하고 일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예산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경기도 의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유광구! 유광구! 구호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일이 잘하는 일꾼! 유광구! 검증된 일꾼! 유광구! 부유하는! 유광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여주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농사는 1년입니다. 선거는 4년입니다. 또한 인삼농사는 6년입니다. 6년 동안 정성 들여서 키워야지 인삼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포닌 성분이 나옵니다. 그 사포닌 성분을 듬뿍 닦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다? 저 박광백입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여주를 잘 알고 여주가 고향이고 또한 저 또한 65년을 여주 가람에서 산 박광백입니다. 도박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저 보는 눈 많습니다. 저 보고 왜 도의원 출마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농민운동 20여 년을 하면서 외곽에서 앞만 떠들어도 들은 척 안 합니다. 쌀값 올려달라. 쌀값 떨어지면 안 된다. 목청권 외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농사하실 수 있는 농산물 제조 생산 보장제가 시행이 되면 일정 부분 우리 농민은 농사만 열심히 져서 판매하면 됩니다. 또한 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죠?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 시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없죠?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하면 뭐합니까? 아이 낳을 수 있고 아이 기를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야지 여주가 발전됩니다. 그 발전시킨 동력은 어린이집 많이 짓고 유치원 많이 증설해서 아이 힘들지 않게 키워야 됩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주강에 천연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물을 울죠. 바람 잘 불죠. 근데 우리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둔치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해야 됩니다. 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하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또한 플러스 여주 농산물 사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둔치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면 여주는 자연적으로 살기 좋은 여주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나무 회사입니다. 가나무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한 농선면 이론도 세정되면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강물을 끌어다가 물 수도꼭지만 열으면 물 나오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무과 세종대학교는 아직도 지하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 온도는 15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농사 짓려면 22도가 되는 물을 이 작물에 보여야지 스트레스 안 받고 잘 큽니다. 여러분 저 괜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의원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 박광백입니다. 박광백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의원에만 박광백을 연애해 주십시오. 도의원은 고맙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양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슬로건은 여주발전 항진 재선입니다. 여주발전이 되려면 왜 이양진 시장이
재선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발전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직장이 없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신데 병원에 잘 못 간다면 잘 사는 그런 여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의 기틀을 저는 4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 최재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땅을 얼마나 샀는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청 옆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여관터인 여주장 여관 아시죠? 그거 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앞에 가면 지금 공공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방앗간터 샀습니다. 그 옆으로 넘어가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 큰 것을 샀습니다. 강쪽으로 가면요, 은노래 금모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중에 우리 모두를 위한 또는 공공시설 위한 호텔 부지가 될 만한 수만 평을 사드렸습니다. 화학산 또 거기 가면 화학산이 좀 규모가 작습니다. 더 넓게 하려고 또 수만 평을 사드렸습니다. 많이 사드렸죠? 끝난 것 같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에 가면 거기 체육관이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님들은 거기에 시청을 옮기니 많이 정책을 실패하면서 상대 토지주에게 20억 원이나 돈을 물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그분께 사과 말씀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시장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잘못을 구합니다. 그러자마자 그분이 만 평을 여주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또 하리 금방 말씀한 제1시장 100억 들여서 샀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경기 실크 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산림조합 건물 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지금 법원단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긴 좀 힘들더라고요. 법원단지는 거의 70% 정도 법제처하고 매각에 대한 얘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한 5, 6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땅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땅 부자 중에 가난하게 살고 못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죠? 여기만 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강천에는요, 강천 역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천여 평 산 걸로 기억합니다. 또 흥천, 여기 흥천 출신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흥천에 가면 저수지 있어요. 연꽃 있는. 그게 효지 저수지인데요. 그게 개인 땅이었습니다. 그거를 사드렸습니다. 여기만 사드렸나 봤더니 오악동 있죠? 오악동 청사는 지금 청사가 기본 계획된 것보다 3배 이상 늘려서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빌라와 연립이 있는 곳이 너무 주차장이 없다 해서 주차장터 또 샀습니다. 신흑사 쪽으로 가면 한양장안 여관뿐 아니라 뒤에 있는 호텔 부지 크게 샀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마을마다 몇백 평 사드린 것은 제가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 어디서 났니? 여주시 빚지지 않았니? 만약에 여주시가 빚이셨다면 저쪽 땅에서 쌩 난리를 피지 않았겠을까요? 1원이라도 빚졌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단 한 푼도 빚지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산을 만들었냐 하면요, 우리가 사는 걸 살펴봤더니 없는 사람은 전세거리도 없어요. 떼거리도 없을 그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은 좁지, 식구는 많지, 그런데 애들이 보채잖아요. 수영장 가고 싶다, 나도 공부방 가고 싶다,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테니스도 좀 치자, 배드민턴도 좀 치자, 축구도 좀 하자, 나도 답답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공공부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공공부지 만들었습니다. 이 땅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제가 혼자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공공부지 만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저쪽 천성리 소지개 꼭에다가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임대주택 거기다 만드는 이유는 뭐냐? 어? 가난한 사람들은 다리가 부실해서 여주시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하는 거냐? 거기에 버스가 몇 번이나 다닌다고, 밤늦게 일하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버스 끊어지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어디다 짓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주역 옆에 가장 큰 땅에 바로 임대주택이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 그 돈 어떻게 마련했어? 조금 전에 최재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를 봤더니 이 아스팔트 있잖아, 여러분. 그쵸? 바로 아스팔트.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거 쓱 긁어내고 또 붙이고 쓱 긁어내고 또 붙이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엄청 쉬워요. 자, 건물을 짓는데 그건 어려워요, 쉬워요? 이 집은 왜 짓니, 저 짓니, 뭐 평수는 어떠니, 어? 여러분들 집 한번 꾸며보세요. 집 꾸미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집 꾸미는 건 어렵지만요, 도로바닥에다가 장판 여러분들 갈아치운다고 보십시오. 철철이 갈아치우는 거 지물사에다가 얘기하면 쉽게 갈아주잖아요. 도로를 봤더니요, 장장 작년에만 얼마 돈을 찾아냈다고요? 700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런 돈으로 땅을 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는 또 찾아봤더니요, 얼마를 찾았겠어요? 700억이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늘었어요? 어휴, 되게 잘하셨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700억보다 더 많은 900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부살림살이에요. 내부살림살이 이 정도. 날날 술이나 먹고 뭐 친구들에게 그 저기 화이팅! 어? 이? 어, 기분 쓰고 맨날 저기 옆에 끼고 사시는 남편분들이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총각대는 살면서 맨날 아버지한테, 어?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그랬지만, 결혼하자마자 얘가 철들었어. 섹시 하나 잘 만나든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애 낳아서 효도해, 그 어려운데 월세방에서 전세방에서 집 사, 애 잘 길러서 대학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결혼까지 시키더니 애의 그 딸 자식 아들 자식 결혼 때 전세금까지 마련하더라. 이것이 살림자란 여러분들과 시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바로 일자라는 시장, 재선시장이 왜 돼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림을 잘했는지 말씀드리겠고요. GTX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TX는 서울까지, 삼성역에는 20분대, 그리고 서울역까지는 30분대. 반드시 이양진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운동할 때 나와서 저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재선시장이 되는 거 9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발전하면 항진재선, 항진재선하면 여주발전으로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발전! 항진재선! 항진재선!